여수와 해남 마을기업 연합체가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 사업인 마을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여수 마을기업 연합체는 오란다와 딸기 찹쌀떡, 방풍 증류주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제품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합니다. 마을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사업은 3개 이상 마을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협력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대 3억 원이 지원됩니다.